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남자 건기남의 3분 상식, 제품의 원산지와 원료의 원산지 편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려드린 프로폴리스 일부 영상에서 뉴질랜드산 프로폴리스 제품과 호주산 프로폴리스 제품에 중국산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완제품이 만들어진 국가가 뉴질랜드 혹은 호주라는 것이지 그 제품에 들어간 프로폴리스 원료의 원산지가 무조건 뉴질랜드산 혹은 호주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국내에 정식 수입되는 뉴질랜드산과 호주산 프로폴리스 제품들도 제품의 원료명 표기 부분에 사용된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중국산 프로폴리스 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이다. 확인해보니 내가 사먹는 프로폴리스 제품에 사용된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원산지가 안 적혀 있어요 등등 많은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영양제 혹은 건강기능식품 고르실 때 해외 직구 제품 선호하시죠? 해외여행 가시면 특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쪽 가시면 막 영양제 쓸어 담아오시죠? 이번 영상의 내용이 해외 제품에 대한 환상을 깨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품의 원산지와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미국산 제품은 미국산 원료로, 독일산 제품은 독일산 원료로 만들어진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해외 유명 브랜드 건강기능식품들은 대부분 중국산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중국산 원료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중국산 저가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들인데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의 깨끗한 이미지로, 독일이나 미국의 프리미엄 이미지로 둔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 땡땡사 브랜드 땡땡 제품은 중국산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제품 사드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그 정도로 제품의 원산지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동일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국내 제품은 중국산 원료 안 쓰냐 하실 텐데요. 국내 건강기능식품에도 중국산 원료가 쓰이긴 하지만 해외보다 굉장히 적은 빈도로 사용됩니다. 생각보다 중국산 원료 많이 안 쓰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이 워낙 까다로워서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원료들은 매우 우수한 원료들입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중국산 원료를 잘 안 쓰는 이유는 소비자분들이 중국산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싫어해서인데요. 우리나라는 원산지 표기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동식물 유래 원료들은 원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면 반드시 중국산이란 말을 써야 합니다. 반면 해외 제품들 보세요. 원료명에 원산지 쓰는 국가가 있는지,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상황에서 소비자분들이 중국산 원료를 싫어하니 반대로 유럽산 원료를 좋아하니 국내 제품들이 해외 제품들보다 오히려 중국산 원료를 잘 쓰지 않습니다. 국내 제품들의 제품값이 해외보다 비싼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번 시간의 결론은 많은 분들이 제품의 원산지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같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품의 원산지와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뉴질랜드산 프로폴리스 제품에 중국산 프로폴리스가 사용되고 캐나다산 오메가3 제품에 중국산 오메가3가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독일산 종합비타민에 중국산 비타민이 사용되니 중국산 원료가 싫으면 해외 제품을 구매할 때도 원료의 원산지를 알아보자. 그렇다고 중국산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용 원료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원료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